안녕하세요. 용인 아저씨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채널 게시판에서 말씀드렸던 8월 1일의 진해 수도왕 윤피싱 갈치 출조는 공사 현장의 여름 휴가 취소로 인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토요일 여수 뉴스타 피싱에 갈치 낚시 출조 예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편의 선상 갈치 낚시 영상에서는 선상 갈치 낚시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둥줄과 갈치 바늘 채비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준비되었고 실제로 내일 출조를 한다면 나의 태클 박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본 영상에서는 낚싯대, 전동릴, 아박이, 채비줄 등에 대한 장비 대여는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갈치 낚싯대 챙기셔야죠. 머털낚시에서 구입한 50만원대의 성능을 자랑하는 가성비 만점의 드롭봉 테도어 심해 갈치대입니다. 초리대가 연질과 경질 두 가지인데 저는 핑크색의 연질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받침대와 방아쇠는 거의 모든 갈치 출조 선사들이 설치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방아쇠만 비상용으로 챙겨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집어등걸이라는 도구입니다. 없어도 되는 도구이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방아쇠 나사 부분에 걸 수 있도록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도구이며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선사도 아주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갈치가 후킹되면 기둥줄을 전동릴로 감아 올리는데 집어등이 올라오면 낚싯대를 당겨 기둥줄과 연결된 집어등을 거리에 걸고 기둥줄을 손으로 걷어 올리면 됩니다. 전동릴입니다. 원줄로 사용하는 합사 6호 라인이 150m 조금 넘게 감겨져 있습니다. 전동릴 배터리는 비상용으로 챙기시고 전원 연결선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마노 플레이즈 3000은 표시창의 수심과 실제 바다 수심이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 선상에서의 수심층 공략 방법은 풍 설치가 완료되면 폴링 하라고 하는데 이때 바닥 찍고 몇 바퀴 감아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때 매번 폴링 때마다 바닥을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바닥 찍고 몇 바퀴 감았을 때의 전동릴 표시창의 수심 숫자를 기억하셨다가 이후부터는 그 수심까지만 폴링 시켜주면 됩니다. 단, 변수는 먼바다 심해 바닥이 업힐 또는 다운힐일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바닥 찍고 세팅해 주는데 입질이 왕성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졌을 때도 다시 바닥 찍고 수심층을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꽁치 미끼 썰기용 칼입니다. 최근 저희 집 앞에 칼갈이 아저씨가 왔을 때 날카롭게 갈아두었습니다. 칼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정말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꽁치 미끼를 잘못 썰면 입질 빈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십시오. 비닐 장갑과 목장갑입니다. 꽁치 미끼를 썰다 보면 두 손에 낀 목장갑에는 꽁치 기름이 엄청 많이 묻게 되는데요. 목장갑은 5세트 이상 챙기시고 보시는 이것은 라텍스 미용 장갑입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조금 좋은 걸로 챙겼는데요. 몇 번 출조해 보시면 이렇게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 장갑은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집어등입니다. 보통 한 개만 사용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팝핑용 스플릿링을 이용하여 이렇게 집어등 두 개를 연결하여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채비를 떨구기 전에 집어등이 잘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형 자세에 감아놓은 갈치 줄잡이줄과 기둥줄입니다. 기둥줄도 한 개만 준비하시지 말고 여분으로
몇 개 더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가끔씩 기둥줄 전체가 수장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감아놓은 끝부분에 이렇게 견출지로 표시해 놓으면 선상에서 풀기가 쉽습니다. 갈치 줄잡이 줄부터 풀어서 원줄에 연결하고, 다음으로 집어등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기둥줄 하나를 더 풀어 연결합니다. 기둥줄을 풀어서 집어등에 연결하는 방법은 실제 선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치 바늘 채비줄입니다. 기둥줄 8단에 사용할 8개의 채비줄을 먼저 정해서 따로 패킹합니다. 4개는 UV 라인으로 만든 채비줄입니다. 또한 히팅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타입을 정했는데 실전에서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타입으로 얼른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둥줄에 연결되는 끝부분은 핀돌에 또는 스냅으로 모두 마감하였습니다. 파밍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겠죠. 바늘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낚시에서 분명 갈치가 히팅되었는데 올려서 보니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때 그때 3호바늘 채비줄로 교체해 줍니다. 채비줄의 길이는 가능하면 본인 양팔 길이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긴 게 좋다고 너무 길게 하면 옆사람과의 채비꼬임이 정말 작거든요. 이 봉지에는 예비용의 갈치 바늘 채비줄이 타입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상에서는 꺼내서 세팅해 놓지 마시고 봉지에 그냥 넣어 두셨다가 잘 먹히는 타입이 나왔을 때 꺼집어내어 교체하시면 됩니다. 800g 봉돌은 선사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것은 봉돌과 함께 다는 집어등입니다. 물에 닿으면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효과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달아줍니다. 갈치 낚시에서도 개수기는 필요합니다. 출조 준비물로만 따지면 갈치 낚시가 정말 단출합니다. 그래서 좋긴 하지만 갈치와 한치는 1박 2일 낚시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게 단점이겠죠. 8월 12일 갈치 낚시 출조에서는 이제까지 책상에서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실제 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낚시하는지를 생생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안 나가시고 어복충만 기원드립니다.